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안내하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의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영상 매체 사용을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는데요.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안구 건조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환절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되어 생기는 증상입니다. 눈물은 눈을 부드럽게 해주고 살균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눈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눈이 건조해지고 뻑뻑해지며 시리거나 충혈이 되고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두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안구 건조증은 TV나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영상 매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한 실내 환경이나 영양 부족,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구 건조증은 보통 인공 눈물을 사용하여 눈을 촉촉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생활 습관과 환경을 개선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TV,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영상 매체의 사용을 줄입니다. 두 번째, 장시간 영상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30분마다 한 번씩 눈을 감거나 편안하게 먼 산을 보면서 눈에 휴식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실내 환기를 자주 시키고 건조하지 않게 유지합니다. 네 번째로 컴퓨터를 사용 시 목과 허리를 똑바로 세워 앉아 사용합니다. 장시간 동안 앉거나 누워서 컴퓨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의 경우 안구 건조증과 더불어 뒷목이나 어깨 통증, 두통 등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목 주위 근육을 자주 스트레칭해 주시는 것도 안구 건조증 예방 및 치료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제압혈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혈입니다. 관자놀이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양손가락으로 태양열 부위에 작은 원을 그리면서 가볍게 제압해 줍니다. 다음은 풍지혈입니다. 목 뒤에 긴장을 풀기 위해 양측 엄지손가락을 활용하여 풍지혈 주위를 제압해 주시면 목과 어깨 결림이 풀리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침, 추나 부항치료 등을 통해 눈 주위의 경혈을 자극하여 기혈의 순환을 돕고 목뒤 근육을 풀어주면서 머리 위로 쏠리는 열감을 경감시켜 줄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만성화되신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피로감을 낮추고 눈 주위의 열기를 가라앉히는 한약 처방을 통해 안구 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드실 수 있는 차로는 결명자나 국화차가 눈의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결명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간화가 왕성한 것을 치료하고 눈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며 변비에도 활용되는 약재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국화입니다. 국화는 위로 치밀어 오르는 열기를 식히며 눈을 밝게 해주는 효능이 있는 약재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환절기, 오늘 알려드린 생활 습관과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시고 치료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